먼저 장기간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 선거에 국민의힘 제천시장 후보로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이요. 지금 제천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 소멸 지역에 제천이 아쉽게도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러다가 가까운 미래에 제천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의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36년의 공직생활을 마친 저는 태어나고 평생을 살아온 제천, 그리고 마지막에 묻힌 우리 제천이 정말로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의 현실은 저의 바람과는 너무도 멀고 못 살겠다는 시민들의 원성과 한숨소리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의 핵심지인 옛 동명초등학교에 울타리를 쳐놓고 4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또 조경과 폭포로 상징되는 도심 활성화 시책은 많은 시민들의 한탄을 불러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저는 공직생활을 마치고 그동안 평범한 농업인으로 살면서 그분들의 땀과 눈물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소상인의 남편으로서 그분들의 애환을 생생하게 들어봤습니다. 저 추명현 시민 여러분과 손잡고 못다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꿈을 담고 서로를 품고 시민을 섬기는 시정을 펼치고 싶습니다. 소멸지역이 아닌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서 지난날 시민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저 추명현, 그동안 인구 감소 시대에 제철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구상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 기반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일반산업단지를 동시에 조성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제명대의 도시형 산업 융합기구를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한국폴리텍 대학의 옛 제천기능 대학에 건립하는 메타버스 기술연구센터와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지, 관광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육성해 나서겠습니다. 둘째, 쇠퇴한 도심지를 살맛나는 도시로 확 바꾸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중점 상권과 혼잡지역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제천역세권에 시민과 철도 이용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치유와 관광이 어울리는 그런 복합형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최적의 여건을 갖춘 청풍 문화재단지와 만남의 광장 같은 기존의 관광지를 연간 100만 명 이상 찾는 아침 고요 수목원이나 화담숲 같은 그런 곳처럼 새로운 명소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이 1시간 내에 제천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비한 관광시설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행사를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게 재정비하겠습니다. 연간 430호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웰빙 커뮤니티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체험형 농촌 관광지를 만들어서 도심민을 불러들이겠습니다. 넷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서 산모들께서 멀리 원주나 충주까지 가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육아와 보육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과 나들이를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한방 엑스포 공원에 곤충 박물관을 유치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기관 설립도 재임 기간 내에 전문성을 갖춘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골고루 잘 사는 제천시를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식 지원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을 살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힘을 보태드리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또 공경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공간을 최대한 확충하고 체육진흥에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섬기고 받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실과 가까운 곳에 시민 섬김실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애환과 고충 소리를 듣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삶 속에서 찾아가는 행정체계를 만들고 예산은 시민의 입장에서 편성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또 성취할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돼야 인구 소멸 지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저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직속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 경제, 여성특별보좌관을 2030 세대로 임명해서 그야말로 젊고 활기찬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인선 시대가 시작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거가 끝나면 4분 5열된 민심이 모아지지 않아 지역 발전에
고질적인 병폐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임 시장이 해왔던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축소나 폐지하는 일을 없애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모시고 그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13만 시민들의 생각을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모아서 제천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저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검증된 능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살려서 정말로 제천을 찾아와서 살고 싶은 그런 제천도 시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답변 드릴게요. 기자님들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 생소한 얘기들이 많을 겁니다. 소음처리입니다. 예? 곤충박물관은 그 재임 기간 동안에 한번 추진하시는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과 같은 종류인지 아니니까. 네. 이제 이거 그때는 그냥 그 저기 뭐. 인물국이라든가 바다국인가 실례가 해가지고 저 단양 비슷하게 이렇게 됐지만 이번에 준 어린이들이나 여기들하고 부모들 같이 가서 같이 즐기면서 체험하면서 읽을 수 있는 지금 말하자면 여주의 곤충박물관이 그런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는 좀 규모가 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좀 작습니다. 일본 재임 기간 동안에 추진하셨던 그 일본의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하시려고 했던 곤충박물관은 좀 다른. 그때는 곤충박물관이 아니고 네. 수족관 있었지 수족관. 네.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연구가 나오겠지만은 또 곤충 순수한 곤충박물관보다는 이렇게 혼합된 같이 이렇게 하면 더 멋있지 않겠나. 또 아이들이 고기도 보고 곤충도 보고.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그 각방 엑스포 공원이 지금 뭐 폐허가 되다시피 그냥 사용도 안 하고 행사 때만 달랑 사용을 해서. 그래서 제가 과거에 시장할 때 그 도로변으로는 한마 엑스포 공원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위에 주거를 주택으로 쓰고 밑에는 상가로 해가지고 활용하다가 20년 후에 재선시에 집을 체납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활용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엑스포 공원이 더 지금 흐지부지하게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 그 야수시장이 안 먹고 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와야지. 더군다나 지금은 관광객, 관광버스가 들어오질 못하니까 더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엑스포물을 살리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나 어디 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천 관내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만, 이거 좀 뭐 지난 8년간 현실에 제가 지천 시민들이 못 살겠다고 원성이 높다는데 그 전 4년은 제 시장님 임기 아닙니까? 그죠? 8년 전 4년이면 그럼 예 8년 전에 그럼 시장님 임기 기간에 시민들이 다 행복하게 사셨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그뭐 행복하다고 아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부터 8년 전 그 사이보다는 더 좋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인사를 다녀봐도 예. 최상할 때가 좋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때 동영상 도대체 임기 시작 막 오평선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여러 가지 역할이 예. 있죠. 제가 이제 지금 그 말씀을 아니까 말씀인데, 저기 그 사만의 초록기를 다시 재임, 재선해서 하라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떨어질지도 모르고 또 당선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미래의 제철을 위해서는 이 길을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 길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그 민주당에서 당론 차원에서 반대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나빴고, 또 가장 큰 이유는 세월호가 발생되는 바람에 우리 그 뭐 태극기 저 촛불 부대 뭐 저 우리 제가 시민회관 앞에 성사무실 앞에 있는데 매일 거기 와서 촛불 시위를 하니 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기 아쉬움에 낙선을 하게 됐고. 여기 그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서 그 재임 시절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적 중에 치적, 즉 이것만큼 내가 정말 잘했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재임 시절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청풍호반에 모노레일이라든가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걸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 전국에 진짜 사람들이 그 관광객들이 잘 안 오고 그러던 시절에도 지난해 말고 저지난해에 37만 명이 다녀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20년도에는 아직 몇 명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 관광객이 거기 왔다가 또 저 의림지도 오고 해서 의림지 관광객이 충북 도내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그런 그 저기 그 보도를 제가 한번 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풍호에 케이블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그 숫자가 나오는 거가 아니냐. 그걸로 봐서도 잘 해놨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사만의 초록길입니다. 그렇게 욕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루에 수천 명씩 거기를 새벽부터 오고 가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님도 좋고, 또 그걸 제 당초 계획대로만 잘 만들어서 조금 보완을 했더라면 지금쯤 거기에 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런데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만드는 구간하고 후임 시장들이 만드는 그 구간하고 하면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제 능력을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잘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계획이 있었냐면 이 밑에 광장을 만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목적 광장으로 해서 읍면동 체육대회도 하고 진짜 수천 명씩 막 불러들이는 그 저 열린 음악회 같은 것도 거기서 개최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세웠는데, 후임 시장이 그 편한 광장으로 안 만들고 이렇게 또 둥글둥하게 만들고 축소를 하고 그냥 조경으로다가 또 이렇게 다 해놨어. 그래서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근데 현 시장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거기 아니래도 할 때가 많은데 왜 하필 거기다 갖다 어린이 놀이터 비슷한 그 저기 뭐 시소, 근해 뭐 이런 어린이 놀이 그런 시설만 해도 다른 데 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우리 제철은 못이 많은데 왜 못은 또 타냐.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체육회에서 걷기대회 할 때 여기서 저 이 안에 사만의 초록길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의림지를 한 바퀴 돌아와서 끝을 내야 되는데 여기 광장에 모일 데가 없으니까 저 의림지 그 야외 막당 거기서
직결지를 해놓으니까 차라는 차가 다 오르는 거 아니고 길이 막 막히고 난리 쳤잖아. 혼잡스럽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서 진짜 제천이 좋은 도시 못지않게 잘 사는 도시로 가려면은 순서가 바꾸겠다. 그런 순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또 신경이 나왔고. 다른 거 지는 건 사실 없으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네. 8년 동안 또 많은 고심을 하시면서 재선에서 재선에 이제 다시 도전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맞대결을 하고 싶은 상대를 꼽으신다면, 맞수를 꼽으신다면 어느 사람을 꼽고 싶으세요? 맞대결? 네. 아, 맞다. 해봐야 민주당에 지금 현 시장하고 전임시장, 앞에 시장, 이국시장하고 동시대고 누구라도 좋습니다. 진짜 그 시장 얘기가 나오기가 정말 진짜 저는 8년 동안 가슴 아픈 세월을 보냈어요. 동명초등학교 교육문화 컨벤션 제가 계획했을 때 535억인데 370억을 이미 확보해 놨어요. 그리고 27억을 들여서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취소하는 바람에 설계비 27억은 그냥 날려버리고 설계도는 어디 갖다 처박아놨는지도 모르고 또 수도리 창작 클러스터 이거는 진짜 우리가 기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제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수도리 창작 클러스터가 건립됐으면 제천의 문화예술의 도시로 전국에 각광을 받아요. 전국에. 왜냐하면 그 수도창작 클러스터가 작가니 PD니 감독이니 이런 예술계 그 거장 거목들이 제천 와서 세미나하고 또 저 워크숍하고 이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장소. 그걸 반납해가지고 지금 진천구리발에 호황을 울리고 진짜 만세를 부를 정도로 다 좋아하는데 왜 그걸 반납했느냐. 그런 그런 거를 그거 전국에 딱 한 군데에 전국에 한 군데 한 군데 230억이나 되는 사업을 얻어온 거를 다른 토목 사업은요 이번에 못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내년에 못하면 후년에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건 정부에서 주는 걸 딱 한 군데 만들어 놓는 거를 그 얼마나 힘들게 유치해 왔는데 그거를 반납을. 지금 동명초등학교 이제 지느라고 난리인데 또 난 가슴이 아프기 반토막을 만들어놨잖아. 동명초등학교 자리를 그 5200평 되는 걸 우리 제천 시민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제천 시민들의 시설을 만들어서 해놔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 신한은행 있는 쪽으로 만들고 저쪽은 광장 만들어 놓고 이러면 참 5200평 중에 2200평 건물이 올라가 5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약한 건 그 전체 5200평을 지하 2층 주차장을 만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467대가 들어가요. 그러면 인근에 평상시에는 개방을 해주고 행사 있을 때만 통제를 하면은 주차량이 해소가 돼요. 근데 세명대 학교 부지를 바꿔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는 탁구장이나 수영장은 세명대 울타리 안에 갖다가 더 설치를 해놔. 나중에 잘못하면 뺄게요. 거기서 뭐 일이 또 있어가지고선 또 뭐 하고 어떡할 거야. 왜 그런 정책을? 시민들을 생각해야지, 시민들을. 그러면 동명초등학교 수영장을 만들든지, 탁구장을 만들든지, 동명초등학교에서 만들어서 걸어서도 갈 수 있고, 택시 기본료로도 갈 수 있고. 아마 지금 저 여기서 세명대학교 거의 택시 타고 가려면 한 7, 8천 원 나올 거예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체육시설도 집합이 돼야지. 한 군데
다른 도시에 가보세요. 한 군데서 뭐 축구, 배구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스포츠 타운을 어느 지역에다 하나 만들어서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거 거기다 뭐 체육관 짓다 그랬는데 짓지 말고 팔아서 그 땅을 팔아서 나가면 더 큰 부지를 살 수가 있잖아요. 그 부지만 해결되면 시설비는 또 얻어오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동명초등학교 교육문화 컨벤션 됐으면은 지금 아마 명동 노타리가 살아서 사람들이 진짜 거기 많이 올 걸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중앙시장까지 지하도를 만들고 명동 노타리 밑에는 지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청소년 문화 광장으로 만들어놨었죠. 마음껏 와서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소음 피해도 없잖아 바깥으로. 그럼 그 큰 그림을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도 전임자가 한 거라 그래서 해서 한 것도 무조건 그냥 전문가의 검토도 없이 말이야. 자기네들 측근들 몇 명이서 그냥 취소. 또 하나 얘기해볼까요? 박달재의 가요기념관 만드는데 계약까지 했는데 계약까지 한 걸 취소하니까 위약금 줘야 되잖아, 위약금. 그 위약금 얼마 준 줄 알아? 6,300만 원 줬어요. 시에서. 6,300만 원씩 주면서 박달재 명소화 사업으로 박달재에다가 가요기념관을 만들고 박달가요제를 박달재 정상에서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꿈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건데 그런 것도 다 취소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 발전이 안 되잖아요. 단양이 왜 발전해요? 전임자가 한 거 만철아 스카이워크 김동선 군수가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완우 군수가 마무리를 한 거지. 우리도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나 저기 교육문화 컨벤션 이것만 잘 해놨으면요. 제철의 사람 예, 국제회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중대 공연장도 만들어놨는데 왜 만드냐? 우리가 국제음악영화제가 있는데 영화제 기간 동안 빌리는 임대료가 얼마인 줄 알아요? 저 메가박스인가 뭐 저 영화가 제가 그 5천만 원 온태영 의원이 5천만 원씩 매년 주는 거 저 있을 때 올리달라 하더라. 안 올리셨어. 충주살이 봐서 돈만 자꾸 받아가지고 나 사장 얼굴도 못 봤어. 근데 그 다음에 600만 원 또 올려줬더라고. 또 5,600만 원. 또 여기 공연장 짓으면 5,600만 원으로 그 관리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실을 봐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기다 영화관을 만들어 놓은 거는 저쪽 영화관 그 개인 영화관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럼 자산형 쪽으로 입장료도 좀 쌀 거 아니겠습니까? 싸질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도 더 좋아지고. 아, 영화관 나도 몇 번 가봤지만 대한민국 저런 영화관이 어디 있어요? 다 뭐 퉁퉁퉁퉁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지막 지금 저희 시장 출마를 하시는 목적이 제천 시민을 위해서 출마하시는 건지 지금 전 시장이 계실 때 그 사업을 추진 못해가지고 좀 마음속에 한일 차주 출마하시는 건지 그것도 하셨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거 좀 들어보니까 별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거를 했더라면은 제천 시민들이 많은 많은 그 저 이득을 볼 텐데 안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니까 그런 게 안타까워서 더 이상은 손해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거. 그리고 나는 개인 그 저 사 욕심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윤홍천 전 보좌관을 하고 식사 자리에서
시장 불출마 각서 받은 신적이 있습니까? 아, 그런 얘기가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차도 있어요. 예. 그런 걸 없고 예. 아까 저 우리 저 그 이평식 이평 참석하에 받아들였다는 거 얘기 들립니다. 아예 그건 다 저 근거 없는 소리고. 예. 아 아까 저 누가 저 누가 누구하고 저기 경쟁을 하는 하고 싶으냐 얘기 아까 물으신 거. 예. 누구하고 경쟁을 해도 저는 좋습니다. 여기 윤종천 전 총리는 나오셨나요? 아니 그 사람이 형은 뭐하러 와? 예. 그 사람은 저 끝났어.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항상 웃음으로 알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